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7년 이래 중학교 졸업 사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복습 잘하고 계시죠? 실망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용이 엄청 많은데 그걸 또 집중적으로 했다가 풀어놓으니까 이게 뭐였지 막 이렇게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그럴 것 같은데, 우선 그런 상황이라면 문제 많이 나왔던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부터 제가 뭐 가끔 알려드리긴 하는데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잡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해보죠. 다음 내용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네요. 자, 내 마음에 읽어보니까 표준 시간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날짜가 나오네요. 시간이 24시간 지나면 날짜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시간과 관련된 그런 얘기구나 라고 감을 잡으시고, 그 다음 그 위도가 있는데, 위도는 뭐에 영향을 주는 거죠? 기후에 영향을 주는 거였었죠. 그 다음 경도가 이제 시간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일상적으로 그런 얘기 쓰잖아요. 12시 경에 만나, 그런 얘기 하는데, 이 경자가 그래서 그 시간을 얘기할 때 이 경도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가져가셔도 되고요. 자, 우리 이제 그 위도 할 때 우리 뭐로 외웠었죠? 가 위로 외웠었죠. 가로선이었어요. 그다음 위 아래 정도로 이렇게 알으셔도 되고, 위도는 가로선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면 경도는 이렇게 세로선인 거죠. 자, 이거 지리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섬은, 지형에 관계된 문제죠. 경관. 세계적으로 특별한 어떤 그 특이한 어떤 그 경관들이 나타나는 곳.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특이한 경관들이 나타나는 곳. 특히 많이 나오는 문제죠. 우리나라 경관. 뭐, 제주도, 독도, 뭐, 주로 많이 나왔던 것들이 제주도, 독도였습니다. 자, 보죠. 오름. 이게 제주도 그 사투리예요. 방언인데, 그냥 낮은 산 언덕 정도, 한 40분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언덕이에요. 그 다음에 제주도는 화산 지형이라 그랬잖아요.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곳이라서 뭐 화산 폭발하면 용암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 용암이 어떤 동굴도 만드는 어떤 그런 형태들이 있다는 거고, 주상절리라고 하는 말도 좀 어려운 말이죠. 용암이 그 아주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나 차가운 물을 만나면 이렇게 뭐 사각형이 아니죠, 오각형이나 뭐 육각형의 어떤 그 기둥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 어떤 그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주상절리고요. 뭐 그런 것 등 관광 자원이 풍부한 곳 어딥니까? 네, 제주도입니다. 일부 지역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 유산, 세계 지질 공원, 생물권 보호 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용암 동굴 혹은 주상절리, 오름이 좀 쉽다 그러면 네, 그 언덕을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오름 내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해 가지고 외울 수 있다 그러면 네, 제주도 가실 수 있겠습니다. 지리 문제네요. 자, 백령도나 거제도, 뭐 울릉도는 해당되지 않는 거고요. 울릉도가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3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자연재해는 어떤 것들이 있죠? 기후에 의한 재해와 그 다음에 지형에 의한 재해가 있죠. 기후에 의한 건 뭐 비가 많이 온다 라고 하면, 네, 바람이 많이 분다 라고 하면 뭐 이래서 어떤 재해가 생긴다 라고 하는 거고, 지형은 뭐 화산 폭발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지진이 그냥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고, 지진만 나왔었습니다. 자, 이것도 지리 문제네요. 최근 도시화로 저지대의 대규모 피해 발생, 도시화됐습니다. 그다음에 여름철에 주로 나타나며 장마나 태풍이에요. 장마는 비가 많이 오는 거고, 태풍은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부는 거죠. 의한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발생한답니다. 뭡니까?
홍수죠. 기후에 의한 비가 많이 오면 홍수, 비가 안 오면 가뭄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도시화로 저지대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는데 도시화 되면 그 도시가 아스팔트로 이렇게 깔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비가 왔을 때 그냥 흙이라고 그러면 밑으로 이렇게 스며들어가 땅으로 스며들어갈 텐데 지금 이 아스팔트 때문에 땅으로 스며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시 전체가 물바다가 된 어떤 홍수가 나오게 되죠. 자, 다음 부도심에 대한 적절한 설명입니다. 부도심, 예, 이거 도시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사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 문제입니다. 도심이 있다면 부도심이 있는 거예요. 그 반장이 있으면 부반장이 있는 것처럼 도심의 역할을 그러니까 네. 도심의 일부 기능을 분담하기도 하죠. 이걸 정확히 안다 그러면 네, 이거 같은 유형의 문제 많이 나오죠. 기억이 맞아요. 이렇게 그러면 3번, 4번이 답이 될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 니은 행정 기능을 분담하는 위성 도시. 요거는 우리가 더 도시가 분화하게 되는데 도심이 있고 부도심이 있고 그다음에 위성 도시가 있고 그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이 있고 이런 한 네 가지 문제만 주로 나왔었습니다. 위성 도시는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하는 거예요. 성남이나 아니면 저기 뭐 안산이나 아니면 과천 같은 곳이 위성 도시입니다. 그다음 대도시 내부의 교통 요지에 발달한다. 요게 부도심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리을 도시와 농촌의 모습이 혼재한다. 두 모습이 다 나온다라고 하는 건데 요건 주변 지역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자, 시험에 답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5번 지구의 표시, 지도에 표시된 지역의 공통적인 분쟁 원인은 자, 자원 분쟁 뭐 자원 때문에 영토 분쟁까지 이제 연결되고 그러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자, 이건 우리 자원 문제니까 네. 경제 문제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 자. 여기가 삼각김밥 같이 생겼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인도예요. 사실은 이렇게 어쩌면 그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전체 모양을 보면 다이아몬드 같은 모양인데 우리가 그 구별하기 좋게 그냥 이렇게 삼각김밥 이렇게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도 밑이니까 인도 양이 있는 거고요. 여기 인도에는 오른쪽에 갠지스 강이 흘러요. 그다음 여기 마치 우리 남한 같이 뭐 생겼잖아요. 예, 이렇게. 여기가 이제 베트남, 뭐 캄보디아, 뭐 라오스 이런 나라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 베트남, 베트공 생각하시면서 네. 메콩강이 있다. 라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 이쪽으로 오시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요 지역이요. 지금 여기도 장화 같은 장화라고 해야 되나요? 작업화 같은 그런 모양 여기 석이 엄청 많이 나오는 곳이죠. 그다음 여기 그 옆에 여기가 이집트 있는 쪽 여기가 나일강이에요. 자, 요 네 개의 강이 다 공통으로 갖고 있는 점이 뭐냐하면 국제 하천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서만 흐르는 강이 아니라 이 나라 저 나라 네, 다 돌아다니면서 흐르는 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맨 위에 있는 나라에서 그 강에 댐을 건설하게 되면 밑에 있는 나라들은 물이 부족하게 되죠. 답을 이미 말씀드렸어요. 물과 관련된 그런 지역입니다. 딱 한 번 문제 나왔었는데 고등학교 졸업에서도 나오는 문제라서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6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 동쪽에서 뜨겠어요? 서쪽에서 뜨겠어요? 네, 독도입니다. 지리 문제고요.
여기서 독도 문제에서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지금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 요거예요. 지하 자원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죠. 요건 그냥 쉽게 천연가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들어보셨죠? 거기에다가 앞에 그냥 고체 그 바다 밑 아주 밑바닥에서 되게 추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스가 얼은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우리나라 그 지형 경관에 대해서 두 문제씩이나 나왔죠. 제주도 나오고 그 다음에 독도도 나오고 한꺼번에 다 나왔네요. 자 이번엔 7번 그림의 황사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황사인데요. 황사는 우리가 환경 문제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건 사회 문제입니다. 지금 환경 오염이나 그다음에 자연재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요거 자연재해는 아까 설명드렸어요. 기후에 의한 지형에 의한 그런 재해라면 요 환경 오염은 인재에 의한 인간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생겨난 그런 재난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구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택지 1번 편서풍을 따라 이동한다. 이 편서풍이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편서풍은 서쪽 편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겠죠. 그래서 지금 지도에도 보면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붑니다. 편서풍이 이런 바람이다라고 하는 걸 하나 알고 가시면 되고요. 사막화가 확대되면서 심해지고 있다. 지금 이 황사할 때 사자가 모래사장할 때 사자예요. 모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막화 되어서 사막에 뭐가 있겠어요? 모래가 있겠죠. 그러면서 더 심해졌다라고 하는 걸 좀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비가 잦은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지금 먼지가 막 나는 그런 상황에서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쫙 가라앉죠. 그러니까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올 때 이 황사현상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여러분 경험으로 잘 아시잖아요. 봄에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답은 예,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먼지 많이 나고 그러면 눈병도 날 수 있겠고 호흡기에도 안 좋고 뭐 알레르기 질환 같은 게 일어날 수 있겠죠. 8번입니다. 한반도 통일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 통일 문제는 지리 문제에서 다뤘었어요. 뭐 이건 정치로 보셔도 없을 것 같아요. 세계화 됐어요. 지구촌이에요. 이제 지구 마을이에요. 옆집 사람들의 얘기예요. 옆집 사람들이 평화롭지 못하고 맨날 싸우고 그러면 시끄럽잖아요. 동네가. 그러니까 한반도에서만 지금 통일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떤 세계적인 문제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정치 문제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편의상 우리들이 이제 지난번에 묶어서 할 때 지리 문제로 묶었었던 거죠.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분단되면서 남쪽에 아빠가 있고 북쪽에 엄마가 있고 뭐 이렇게 좀 이산 가족이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걸 이산 가족이라고 하고요. 문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육로를 이용한 대륙 진출에 유리해질 수 있다. 자, 육로를 이용한다. 이게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는 중요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있고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뭐 여기 그다음에 크게 못 그리겠네요. 이쪽에 이제 유럽이 있고 그다음 여기 뭐 오세아니아가 있고 그다음 여기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유럽으로 뭔가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건데 배싸기 배 비용이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통일이 되게 되면 지금 이 38선이 없어지는 거죠. 38선이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워버렸네요. 자, 38선이 없어지고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이리로. 육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기차 타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10분의 1 정도인지 하여튼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인 어떤 그런 단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 다음 3번 남북 간의 사람과 자원의 흐름이 원활해진다. 아까 지금 이렇게 있었던 선박선이 사라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4번 남북 군사 대립에 따른 분단 비용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 통일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들어가는 비용을 이렇게 분단 비용, 그 다음에 평화 비용, 그 다음에 통일 비용 이렇게 세 가지 비용으로 나눠서 생각하거든요. 분단 비용은 그야말로 분단되어 있으니까 들어가는 돈이에요. 뭐 총 사고, 칼 사고 뭐 이런 비용이겠죠. 그다음 평화 비용은 분단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서로 만나서 인사하고 웃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때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이산 가족들이 만난다든지 뭐 그럴 때 그렇죠. 그다음에 쌀을 뭐 남한에서 북한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그럴 때 북한에서 뭐 웃으면서 인사하겠죠. 그다음 통일 비용은 이제 통일되고 나서 필요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통일에 따라라고 통일되고 나서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엉뚱하게 분단 비용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나름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단 비용, 평화 비용, 통일 비용 요거는 고등학교 도덕에도 나오는 단어니까 익혀두시기 바래요. 자, 9번. 다음 헌법 조항에 나타난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는 지금 헌법이 나왔어요. 정치 공부할 때 우리가 헌법 중요한 단어로 익혔었습니다. 민주정치 기본 원리. 요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네, 우선 별표 치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요건 정치 문제죠. 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 우리 정치 문제에서 헌법하고 국민하고 민주, 이 세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로 생각하시면 좋다랬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답은 국민 주권입니다. 국민이 주인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와요.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선택지 1번 법치예요. 법으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법 통치주의 이거죠. 그다음 선택 3번 국민복지. 요거는 민주정치 기본 원리에 아예 들어가지 않는 내용이에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다음 권력 분립인데 이 권력 분립은 어떻게 몇 개로 분립되죠? 그래서 이렇게 3자를 하나 넣어주시면 3권력 분립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정치에서 세 개의 단어가 중요한 것처럼 3자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꽤 있었죠. 3권 분립. 그다음에 법은 몇 개가 있어요? 세 개의 법이 있죠. 심판은 재판할 때 몇 번 해요? 세 번 하죠. 333, 그래서 삼삼한 정치를 꿈꾸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번.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문화의 특징. 자, 문화 문제네요. 자, 미국에서는 악수로 인사하고, 태국에서는 목례로 인사하고, 다 인사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악수로 인사해요. 그 다음, 손을 모아서 목례로 인사해요. 서로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한국에서는 중간 길이에 젓가락을 사용해요. 그 다음 일본에서는 짧고 끝이 뾰족한 나무 젓가락을 사용해요. 젓가락 사용은 똑같은데 우리나라는 쇠젓가락, 일본은 나무 젓가락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데 달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다양성이 됩니다. 자, 지금 문화의 특성 그러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절대성이라는 건 문화의 특성에 들어가지 않아요. 형평성도 역시 안 들어가요. 강제성도 역시 안 들어가요. 문화의 특성 그러면 뭐 보편성. 보통 사람들이 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동성. 요 두 가지만 우선 기억하세요. 그리고 고졸에 가면 이 변동성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서 한 문제로 또 나오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공유성이나 전체성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우선 지금 쉬운 것부터 좀 익혀 가시기 바랍니다. 11번. 다음 글에서 나열된 사회적 지휘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자, 사회, 지인, 사회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사회 문제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자, 나는 지금, 밑줄이 쳐져 있으면 밑줄만 딱 보셔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방법을 좀 알려드렸을 때, 큰 아들. 자, 이걸 뭐라고 하죠? 귀속지휘라고 하죠. 그 다음, 학생회장. 이건 뭔가 노력을 해서 얻는 거죠. 그래서 성취지휘죠. 사회교사. 이것도 역시 시험 보고 뭐 대학교 나와야 되고 그렇잖아요. 성취지휘. 대학교수. 이거 더 심하죠? 네. 대학 나오고 유학도 갔다 와야 되고 막 그렇죠. 성취지휘예요. 자, 요 귀속지휘, 성취지휘 이거 말이 좀 어려우시면, 특히나 귀속지휘가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지금 귀의 포인트를 한번 맞춰보세요. 귀는 태어날 때 가지고 나와요? 아니면 나중에 뭐 성형수술하고 막 이래서 바꿔 나가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귀는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날 때부터 갖게 되는 것,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 그것이 귀속지휘예요. 그렇게 찾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12번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민주선거의 원칙은? 자, 정치에서 중요한 단어 민주가 나왔네요. 자, 선거의 원칙. 선거를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 민주 정치 원리 중에 국민주권의 원리에 해당되는 거였죠. 자, 정치 문제입니다. 자, 일정한 나이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이 포인트를 누구나에 잡으시면 좋아요. 선거권을 갖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거 뭐였죠? 보편성인 거죠, 보편성. 보통 사람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즉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보편성을 우리가 익혀갔었잖아요. 지금 이 보편성에 해당되는 선거의 원칙은 뭐냐라고 하는 걸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쉽다는 거죠. 보통 선거예요. 여기 보자가 있잖아요. 보편성, 그다음에 보통. 평등 선거는 차별이 없는 거죠. 남녀 차별 같은 거 없는 거예요. 그다음 직접 선거는 간접 선거가 아니라는 거죠. 비밀 선거는 공개 선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뭐 앞자만 따가지고 여러분들 그 보직 비평 이렇게 외우실 수도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보 직접 선거, 그다음 비밀 선거, 평등 선거. 앞자만 따가지고 좀 헷갈리시면 이렇게라도 좀 외우세요. 아시면 상관없이 그냥 하셔도 되고요. 자, 13번입니다. 다음 사건에 해당하는 재판의 종류는? 재판의 종류도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재판 누가 하죠? 예, 사법부에서 하죠. 사형법부에서 합니다. 자, 어떤 재판이냐라고 하는 건데, 문제 풀이는 간단합니다. 검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형사 재판입니다. 검사가 형사를 통해서 이런저런 그 사건을 뭐 이렇게 조사하고 그런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 조금 기억하시면 좋은 게, 범죄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형사 재판이다. 하나 더 챙겨 두시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정치 문제입니다. 가사 재판은 가정 사건이에요. 그런 결혼이나 아니면 뭐 이혼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뭐 상속이나 이런 거 관련된 재판하는 게 가사 재판이고요. 행정 재판이에요. 행정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죠? 뭐 있어요? 행정부죠. 행정부랑 일반 국민들이랑 관련해서 있어지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뭐 영업정지를 당했어요. 그럼 영업정지에 당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지금 너무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재판을 통해서 이제 영업정지가 풀린다든지 뭐 어떻게 된다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선거재판, 선거와 관련된 재판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설명한 국가기관의 수반은? 자, 수반이 나왔어요. 수반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포인트 눈을 여기 숫자에 좀 돌릴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수반하고 원수하고 이렇게 같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죠. 별 5개가 원수예요. 대장이죠, 대장.
그러니까 국가기관은 어딘지 모르겠어. 근데 거기에 수반 대장이 누구야라고 하는 거. 근데 행정부일 때만 수반이라고 쓰지 다른 뭐 입법부나 사법부일 때 수반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장은 수반은 원수는 대통령이야. 이렇게 쉽게 그냥 바로 이렇게 1번 답으로 가실 수도 있고요. 지금 네모 안에 좀 다시 좀 읽어보면 법률을 집행한다 그랬어요. 집행한다라고 하는 게 집행정부였었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교육, 외교, 국방 뭐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교육부 장관, 외교부 장관, 뭐 국방부 장관, 장관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연결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행정을 담당한다 그랬어요. 행정을 담당하니까 행정부겠죠. 그러면 이 여기서 얘기하는 국가기관은 행정부예요. 행정부의 수반이 누구야? 라고 하는 대통령이 되는 거죠.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이에요. 입법부의 대장, 수장이란 말을 쓰죠. 입법부의 수장이에요. 그 다음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이에요. 그 다음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수장이에요. 자, 이것도 정치 문제예요. 15번 문제입니다. 자, 경제 개념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경제 문제네요. 경제 개념 문제가 꼭 한 문제씩 보이는데 실제로는 막 두세 문제 이상 더 나오는 것으로 감각을 익히시면 되겠죠. 지금 보면 인간의 욕망이 이만큼 크네요. 그 다음에 자원의 양은 좀 작네요. 그래서 지금 저울이 이렇게 기울어 있어요. 자, 여기 자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자원과 관련된 그다음에 인간의 욕망과 관련된 무슨 단어가 나올 텐데 그래서 답은 자원의 희소성이에요. 인간의 욕망이 크고 자원의 양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문제가 생겨난다. 선택의 문제가 생겨난다. 그 선택을 누가 하냐에 따라서 시장이 하게 되면 네 시장 경제가 되는 거고 정부가 하게 되면 네 계획 경제가 되는 그런 것까지 연결해서 쭉 기억이 나시죠? 경제 성장 경제가 뭐 규모가 커진다 하면 성장하겠죠. 국제 수지는 국제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따졌을 때 수입이 많은지 지출이 많은지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거고요. 국내 총 생산은 국내 최종 생산 요걸로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다음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 해당하는 실업의 종류는 실업 문제부터 좀 여러분 확실하게 익혀 가시라 그랬죠? 이것도 역시 경제 문제예요. 자, 하던 일이 직속성에 맞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를 두시면 돼요. 나도 직장을 그만뒀어. 월급이 적더라고. 적더라도 여가 시간이 많은 곳을 찾는 중이야. 그러니까 이게 마찰적 실업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는 중에 있는 어떤 다른 일을 찾으려고 일시적으로 그 실업 상태에 있는 것을 마찰적 실업이라 그래요. 사장이랑 싸우고서 뭐 지금 뭐 대판 싸우고 나오고 뭐 그런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도 중요한 문제로 우리가 다뤘었으니까 계절적 실업은 여름엔 일하고 겨울에 쉬는 것 그게 계절적 실업이고요. 구조적 실업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있는데 서비스업이 3차 산업이잖아요. 혹은 공업, 2차 산업이 발달하면서 농업이나 뭐 어업이나 고기를 잡는 그런 것들에서 이제 실업 상태가 되는 것 이걸 구조적 실업이라고 하고요. 경기적 실업은 불황이냐 호황이냐 이런 게 경기잖아요. 불황이 되면서 네 직업을 잃게 되는 게 경기적 실업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7년 1회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